진짜 발견했는데? 아? 잠깐만 볼게요. 아수라 발발타 까비 흑룡 저주 흑룡 가짜. 그때 픽맨인가 말했던 말이 뭐였지? 나보고 채팅치라고 했던 것 중에 그거 하나 채팅쳐도 좋을 것 같은데. 인화? 그 저주받은 저주받은 신전. 저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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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어떤 신전 같은 데에서 저주받은 신전 치니까 왔는데 여기 맞아요? 그냥 찾았는데 나는. 아, 제가 저주받은 신전 알바생이긴 해요. 그냥 무조건 저주받은 신전 치면 와지는 건가? 어? 무조건 와지나 보네? 저 그냥 쳤는데 왔어요. 그럼 잘못된 경로로 오신 것 같은데요? 저 그 신전 같은 거 발견했는데? 거기가 맞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전 안쪽에서 일만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레벨을 내려주는 저주받은 신전. 레벨을 내리고 받는 보상은 오른쪽 표지판에 있습니다. 이거 레벨 내리면 레벨 줘요? 레벨 내리면 1당 30개씩 이 레벨 때에서는 여기선 아니 와 레벨. 지금 그러면 제가 7레벨 내리면 210개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이거 고민되게 만드네. 근데 갈수록 레벨 올리기가 힘들어지죠. 210, 이게 정말 90 선택하기 45 5 9 45. 그러면 내가 이거 총 레벨 다 내리면 90 180 390개 390개 얻을 수 있네요? 20까지 내릴때요? 10까지 내리면요. 그럼 내가 10부터 40까지 다시 올리면 4 3 12 120의 스탯을 얻을 수 있네요. 맞죠? 120 스탯. 스탯은 그만큼 오르는데 이때 이때는 레벨을 내셔야 됩니다. 낮은 레벨 때. 아 이거는 어쨌든 120 스탯 얻자고 지금 이거 생고생을 해야 된다고? 안해.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사신수 쓰셔야 되니까 스탯을 이게 스탯이 추가 스탯 환생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환생하면. 지금 회차 정도에서 환생하면 저 망합니다. 그럴 것 같아. 나 50 찍어야 돼. 왜냐면 이 청룡의 검이 레벨 제한 50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나 레벨업 해야 되겠네. 아 내가 보스 잡는 이유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라도 잡아야겠네. 근데 아까 그 신전은 뭐예요? 그럼 나 거기 다시 가봐야 되나? 저주받은 신전이 아니면 이거? 무조건인가 보네 이거? 했는데 저주받은 신전 바닥에 아무 블록 없으므로. 아 저주받은 신전 거기 맞네. 제가 제대로 한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바닥 블럭이 저주받은 신전의 블럭이라서 된거네. 개쩌네? 그런... 저 운 개쩐다. 그냥 막 쳐봤는데 심심해서. 여보시오 피미 개쩌름. 레벨 다운되는거 발견했어? 드리라이까 레벨 다운되는거 발견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나 20초만 예. 기다려. 20초만 잠깐만요. 발자국 주변에 공룡이 먹이를 먹었던 흔적이 있었다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정말 고맙네. 이걸로 내 연구 논문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네. 뭐 졌어? 뭐 졌니? 나 날라간 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꽉 차 있었는데. 여보세요. 예. 그 레벨 깎는데 그 위치 발견했음? 아 당연히 전 어딘지 알죠. 저 심심해서 거기에서 봉인된 저주받은 신전 치니까 갑자기 가짐. 그냥 심심해서 쳐봤거든요. 뭔가 저주받은 신전 같길래. 개쩌름. 아 진짜요? 공룡 발자국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 신전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뭔가 저주받은 신전 같길래 저주받은 신전이라 쳤는데 가짐. 개쩌름.
아, 저한테 정보 알려주시려 했구나. 뭐 몰랐어요? 그거 하세요. 뭐라고요? 그거 하러 가세요. 그거요? 아, 지금요? 그거 하면 개쩔음. 뭐 환생하고 나중에 악어님이 더 세지면. 네, 수고하세요. 나중에 해야겠다. 네, 수고하세요. 나도 그거 할까? 120, 170개. 부럽다. 나 부럽다. 저 갑옷. 나 갑옷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멋있는 목이 가지고 은비껌? 이 개나 소나 다 들고 있는 은비껌이네. 어디서 얻은 거지? 아니 드립질라고 개나 소나라고 표현한 거니까 혹시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웃기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겁인 것 같은데요. 개쩐다. 근데 저거를 알아내야지 저거를 시민분들도 들고 다닐 수 있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 사신수 어짜. 사신수 스킬이 있어. 쟤 스킬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스킬 없는 것 같아. 그냥 세지는 것 같아. 그쵸? 어머나 세상에. 곧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얘는 한 번 더 잡을 수 있겠다. 다음 회차에 50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서. 잠깐만. 방금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건가? 살아 있는 건가? 가보자. 아직 죽어 있네. 아, 왜 죽어 있어? 1번하고 이거 가보셨어요, 다들? 1번이요? 응응. 아니 지금 아마 이제 10분 지금 한번 쫙 돌아야 될 것 같아요. 6분 남았거든요. 네, 뭐야 총매 기억 아홉 개. 자 흡혈. 뭐 이제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 사신 퀘스트 이것도 이거 안 깨도 돼.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뭐야? 전설의 쓰레기 아니지? 히든 퀘스트 화난 탈 모양도 아니야. 7분 전쟁? 전쟁? 전쟁 걸면 연장되는 거? 리얼? 연장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큰그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퀘스트 메인 퀘스트를 좀 깨놔야 되겠다. 남쪽에 있을걸요? 선녀가 그때 나무꾼 찾아달라 했거든요? 근데 나무꾼 위치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붉은 소나기 파? 붉은 소나기 판매하신다는데요? 다, 어? 저거 너 너블님 거 아닌가요? 선녀를 각각 15명 168. 오케이 잡아주자. 오 잠깐만 선녀 잡으러 가자. 선녀 호수 들어가가지고 아 지금 멋지다. 근데 때려 머리 빼고 다 장신구라고요? 와 머리만 좋네? 150 체력 추가. 와 천다네. 어? 무섭네. 아니 너 무서워. 길가메시처럼 생기셨네. 와 얘네들 한 방에 죽이고 다니겠는데? 개쩐다. 허약한 선녀 168 선녀 168 선녀. 오케이 168 선녀는 잡기 쉽다. 공룡알도 잡고 다니자. 오야 5월의 기억 주네. 이게 짭짤한데요. 168 선녀 잡고. 아파. 안 아프네. 허약한 선녀도 잡아주고요. 아 이제 몬스터들이 그렇게 안 세네. 내가 방어가 좋으니까. 난 방어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추가 스탯이 200이나 있어가지고 이미 환생을 한번 하고 난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 렉스의 명작 갑옷을 더 찾아야 돼. 이거 내가 세질라면 렉스의 명작 찾자. 다음 회차에는 청룡도 없고 렉스의 명작도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어디 가서 찾지? 그냥 맵 돌아다녀보자. 안 가본 마을 같은 거 다 돌아다녀보죠.
다음 회차에. 6분 남아가지고 지금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신수하고 사용수가 나왔는데 렉스의 명작이 지금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도 그렇지 않아요? 사신 사용수가 있는데 렉스의 명작이 안 풀렸을 리가 없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아하. 간연의 선녀 안 잡을 거거든요. 간연의 선녀 이거 잡아주고요. 168 선녀 잡아주고요. 어, 오늘 시간 넉넉해서 진짜 좋다. 어이구 어이구 감기 걸리셨어.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입생이 말을 안 하네 많이. 아 신참 좀 챙겨야겠어. 우리 쭈밍 신참. 예. 네. 쭈밍 신참이 말할 타이밍이었는데 까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두 시간 만에 지금 쭈밍 신참이 말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러실 겁니까? 장난이고요. 아 이거 되게 많이 모아오셨네. 15개야 벌써. 자 보자. 우리 쭈밍 신참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냥하고 있어요. 사냥? 퀘스트? 레벨 몇인데요? 무기는 줬어요? 사줬어? 어 길드 무기 드렸습니다. 어, 야 역시 잘 챙겨줘. 어? 좋아 좋아. 분명히 남자만 뽑았으면 안 챙겨줬을 텐데 그치? 아. 야 니가 알아서 해 막 이럴 거잖아요. 아니지. 아이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허허허 파악한 거 있다니. 자 저것도 맞는 말이었다. 허약한 선녀. 허약한 선녀 저기있다. 메인 퀘스트도 금방 깬다 이제. 데미지가 세니까 퀘스트 깨기는 쉽네요. 허약한 선녀 더 잡아주고요. 어? 제발 나 죽었네. 내 피를 잡고 오늘 못 보냐. 내 지금 정신을 온 집중을 다음번에 뭐 할까 지금 시간을. 헉, 잠깐만. 오, 1분. 잠깐만. 보이는 신전. 보이는 신전. 이거 잡아야 돼. 한 시간마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 잡자. 오. 안 나왔어? 뭐지? 핑맨이 잡았나 보네. 세져가지고. 누군가에서 이것도 잡았고. 기억 몇 개 있어요 지금? 나한테 안 주신 분? 캄드님 4번 땅 와서 줘보실래요? 일단은 저한테 좀 드렸고요. 아마 집에 아 집에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려서 우리 15개인 거지? 네네. 뭐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요. 집에 한번 보셨나요? 난 집에 네? 아직 집에 있는 집에 그 한두 개짜리 내가 가져가긴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FU죠. 혹시나 하나 더 깨놔야겠다. 지금 모이라고 안 했죠? 네, 네 아직 없었습니다. 까비 나 이제 귀연서가 없다. 귀연서하고 와야겠다. 와 이거 농사 계속 자라네. 농사 아직 안 깨고 있는데요? 뭐지? 아니요 이게 계속 미친 듯이 나와서 그런 거죠. 잘하는 게 아 엄청 네. 빨리 자라요. 끝이 없어요. 뒤돌만 자라고 뒤돌만 자라고. 아 그러구나. 야 이거 농사할 사람 많아야 되겠네 무조건. 네 많아야 돼요. 일손 부족해. 아, 진짜 하루 종일 농사하고 있겠네 진짜. 계속 나오니까. 어 회의장 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셨습니다. 아이 다들 너무 많이 고생했지. 고했어요.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뭔가 다들 딱딱딱딱 해줘가지고 네. 되게 나이스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호. 자 그럼 저는 늦으면 두드려 맞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봐요. 네. 뭐야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와 왜 이렇게 멋있냐? 잘못 느낀 건가? 어, 지금 이 사람 봐봐요. 이 삐까뻔쩍한 거 이거 뭐야? 와 이거 개쩐다. 뭐야 이거? 와 쩔어. 부럽다. 2200인데? 아버님 제 손을 봐주십시오. 뭐야 왜 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와 지금 마이너스 550. 뭐야 얘 뭐야?
와 뭐야 이거? 체력주가 200씩.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은빛 갑옷 중 하나다. 근데 막 먹어 막 렉셀 명작 먹어 씨. 아 똥내나네 막 가라. 아 예 예 예. 명작보다 아니 어디서 렉셀 명작이 그냥 째려보고 있어. 오늘 막 전쟁 갈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레벨 올라가 열심히 했는데 전쟁 안 걸었어. 650인데 얘 뭐야? 이거면 650. 와 선생님 뭐야? 선생님 퍼플룩이었네. 막 내가 제일 약하다. 야 이게 공격력이 2100이야? 야 우리 누님 강하다. 2100 뭐야? 야 이 렉스의 명작 있는 것들아. 우리 누님 강하다. 300으로 뭐 하는 거야? 체력수 마이너스 550. 공격력 바람 마. 와 대박이다. 순인이 우중력 옆으로. 무중력이요? 야 내 눈이 렉스 아 깜짝이야. 아, 무중력이라는 줄 알고 좀 상처받을 거. 우중력 옆으로. 와 근데 아, 여러분들 아, 저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전쟁을 해봐야 알아요. 전쟁. 아니 아니 다 나와봐 지금 아고 유튜브 썸네일 한번 찍게 다 나와 다 나와 진짜로. 아 이쁘게 찍었는데 들어가는 거 알죠? 잠깐 잠깐 아 진짜로 아고 유튜브 썸네일 황금검 은빛검 이거 뭐야 얘는 카와이검? 카와이검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요? 카와이가 아니라 카우아예요. 네? 네 카와이가 아니라 카우아. 카우아가 제일 좋아 보이네. 아, 카우아가 대장으로 좋은 거 같은데? 비밀을 하나 얘기하자면 먼저 알겠다. 뭐요? 은빛에서 뭐야? 금빛 되고 금빛에서 이거 보러 이거 카우아의 검 되는 거다. 아니다. 라비. 전혀 아닌데. 이 감옥과 무기는 애초에 공격력 50과 방어력 50밖에 없었다. 맞아. 이거 우리가 네드웨어 몇 개나 간 줄 알아? 여기다가. 와, 근데 오늘 네드웨어 네 세트 썼어. 와. 여기처럼 갈았다고. 와, 네 세트 써서 이렇게 된 거야? 1100이야. 근데 이거 쓰기 이거는 갈았다고. 이거만 쓴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네 세트 썼다. 뭐 거정 있는데. 제 잡고 갈 거면은 다시 쓸 거 같다고. 네 경계 썼다. 근데 스킬이 없자 스킬이 없잖아요 이거. 아 그렇긴 뭐?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일등샷 평타로 찢을 것 같은데 스킬 나오기 전에. 어? 어 스킬 나오기 전에는 찢을 것 같긴 해. 최강이다. 2100이야. 진짜 악어님도 저한테 다섯 방이네. 뭐지 난 못 죽이겠는데. 이런 거 돈 기어지. 왜 이렇게 남냐? 혼자 600대.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래도 600이에요 공격. 근데 아 근데 핑맨님이 사람 한 대 때려서 크리티컬 때면 4400등. 오. 네더이버를 무슨 네 세트나 써대요? 엄청나게 많이 썼나 보네. 아니 제가. 아니 세기는 무슨 말인데. 그리고 공룡 모자 쓰면 더 세지만 간지를 위해 이거 낀 거 알죠? 맞아. 근데 공룡 모자 마지막엔 꺼야 되는 거 알지? 아 난 신민도 줬는데 순이 혼자 꼈네 그거. 신민도 다신수와 사형수는 얻을 수 없지만! 뭐왜 네덜벨도 없지만! 맞아 네덜벨도 없어. 개구생을 했지만! 맥힌 1위가 되었다! 야! 야! 와 네덜벨 벌써 다 써서 우리. 일단 정말 희소식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네드웨이브를 저기다 다 썼으면 사신수를 두 개 얻을 수도 있겠네 이거? 네드웨이브를 아끼면? 어? 뭐야? 와 아버님 사신수 오늘 먹으려고 했나 보네? 어? 저 진짜 사신수 두 개 얻을 수 있겠는데 님들 되면? 아버님 검은 진짜 초라해 보여요 제 검이랑 저 검 앞에선. 도대체 왜 원사님이 저거 가지고 있지?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저희 네드웨이브 진짜 세 명 앞에서 진짜 한 7, 800개 쓴 거 같아요 오늘. 그만큼 있었다 어디는? 와 개 무시하네 진짜. 이거 진짜로 사신수 두 개 얻을 수 있겠는데 이거? 사신수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수님. 그렇죠. 그러네. 욕심이 그득하시네. 그런 제약은 없죠. 왜 욕심이 그득해요? 빨리 마지막. 저 사람들이 사신수 나왔는데 저기다 기억 앞에서 렉스 명작 사신수의 기억 앞에서 네 명이 노가리 깠거든요. 아버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한나 앞에서 4명이 노가리를 깠다 분석이. 4명이 노가리를 깠어. 오 4명. 우선 알겠습니다. 네 네드웨이브를 다 쓰셨구나. 일단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는 거는 굉장히 데미지가 세 보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봐야 압니다. 왜냐면 전쟁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시민분들까지 때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피가 쭉쭉쭉 따라가지고 네 일단 1대1로만 체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킬도 없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뭐요? 말씀하세요 아버님. 스킬도 아니,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스킬 있어?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순씨님의 엔딩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점점 사신수의 모습도 드러나고 저주받은 무기 카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각성까지 머지않았습니다. 마크에이지 다음 회차 더욱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크에이지 14회차였습니다 와 일단 전쟁이 오늘부터 열렸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준비를 안하면 다음 회차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번 회차에 제가 원래 전쟁하려고 했는데 다들 저렇게 세질지 몰랐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더 신기한 건 중령님 아직 레벨이 23이에요 예, 사신수 예. 못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센 척을 했는데 오늘 시민분한테 좀 예, 맞고 죽었네.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시민분한테 죽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시민분한테 죽습니다. 예. 네, 보스 기다리고 있는데 아우리 PVP 쓰셨잖아요. 네네네. 누적 레벨 80이 넘더라고. 그 시민분 때렸는데 시민분한테 계속 죽더라고요. 그 사냥터에서 계속 톡톡 때리고 그 계속 약 올리면서 그냥 오 그냥 네 오늘 되게 재미난 하루였어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고 인스타그램 ACA1197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룡 박사 굉장히 맛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시민분들도 공룡 박사랑 밥 비벼 먹는 거 재미나게 영상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얼마나 어떤 맛일지 여러분들 슈퍼 가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로 출시한 네 공룡 박사 이 콘스프 이것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